병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안 자라죠? 엄마의 마음이 흐뭇하도록 아이가 쑥쑥 커주면 좋겠지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도 아이가 너무 안 자라게 되면 어머니들은 정말 초조해집니다.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자라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물론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큰 병은 없지만 안 자라는 경우가 과연 어떤 원인이 있을까? 물론 온 가족이 다 작아서 가족성 저신장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. 그렇지만 이런 걸 말고도 사소한 상황들 때문에 못 자라는 경우도 꽤 많은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춘기가 늦고 늦자라지만 최종기는 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나라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이 여자아이에서는 요즘에 거의 4학년 만 10살 정도이고요. 남자아이라고 하더라도 한 5학년 중후반이면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겠죠. 그러나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너무 늦게 오는 경우에 물론 아주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춘기 때 급성장이 오기 때문에 사춘기가 늦는 경우에는 조금 늦자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사춘기 단계를 진찰해 보거나 뼈 나이를 검사해서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좀 늦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늦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.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집에서 키와 체중을 정기적으로 좀 체크하셔서 사춘기 급성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집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출생 체중이 작았던 경우, 그러니까 보통 40주 임신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면 보통은 3.3kg는 되어야 되는데 40주를 다 채웠는데 출생 체중이 2.8kg 미만이다 라고 보면 저체중 출생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각 주수별에 비해서 너무 작았던 경우에 대부분 한 만 2살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는데 만 4세, 5세가 되어도 너무 작다면 나중에 작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. 또한 너무 안 먹는 경우,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 먹고 체중이 현재 아주 작은데 아주 애가 집에서 얌전하게 조용히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어떤 병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. 애들은 굉장히 활발해야 돼요. 어떤 상황에서도. 그런데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너무 애가 잘 뛰어논다. 그럴 활동량이 많다. 그럴 때는 사실은 큰 병은 아닐 수가 있어요. 잘 먹는데 잘 운동은 잘한다. 근데 너무 운동량이 많은 경우. 안 먹고 하루에 막 2시간씩 나가서 뛰어논다. 2시간씩 뭐 축구를 한다.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지면 조금 병은 아니지만 키가 자라는 데는 조금 안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처음에 출생해서 출생 체중은 보통은 3.4kg, 키는 한 50cm 정도인데요. 돌잔치 할 때쯤이면 키가 한 75cm, 그래서 1년에 한 25cm가 자라고요. 그 다음 1년, 2년 동안에 매해 한 13cm 정도가 자라요. 그래서 출생 한 2, 3년간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때 애가 자주 토했다거나 혹은 자주 설사를 했다거나 자주 그냥 병치리를 했다거나 그래서 이때 좀 못 자라는 경우에 나중에 키가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장이 아주 예민한 경우, 특히 이제 우리가 우유가 키 성장에 좋은데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특별히 소화가 굉장히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잦은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키도 안 크고 체중도 잘 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자주 배가 키도 안 크고 체중도 안 느는데 자주 배가 아프다라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요즘에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.
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, 또 혹은 천식이 있는 경우. 그래서 물론 아주 어릴 때 피부염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심하게 겉으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,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또 속이 거북한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염증성 인자들이 성장판, 뼈의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뼈 성장을 잘못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, 혹은 이런 것들이 깊은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릴 때 먹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먹은 흡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다거나 했을 때도 귀를 조금 못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한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잘못 자랄 수가 있어요.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은데도 아이가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,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이 콜티졸 분비를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요. 이 성분은 결국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작용을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 미주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식욕 중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. 억지로 먹기는 먹더라도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위장 관계를 잘 이렇게 영향을 흡수해서 위장 관계의 작용에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부모님도 사춘기가 늦었던 과거력이 있다면 조금 늦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